그리고 이게 참옷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면은 이 시커먼 진이 많이 올라옵니다. 이렇게. 이게 이제 손에 닿거나 피부에 닿으면은 오돌르는 겁니다. 요거 씻었습니다. 요거 좌측은 참옷, 우측은 개옷 씻었는데 그거 좀 만졌다고 이 옷진이 이렇게 묻어갖고 시커매졌네요. 오늘은 옷순을 따고 있습니다. 옷순이 참 맛있죠? 그래서 옷순을 좀 자르다가 이게 참옷인데 참옷하고 개옷하고 한번 비교하는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. 이건 개옷나무입니다. 농장 안에 자생하고 있는 개옷나무인데 개옷나무는 이렇게 생겼어요. 그래서 개옷나무를 좀 잘라가서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개옷나무 순도 한번 따서 한번 먹어도 보겠습니다. 개옷나무나 참옷나무나 뭐 비슷할 것 같은데요, 먹어도. 참옷나무하고 개옷나무를 채취해 왔습니다. 그 나무도 조금 가는 가지를 좀 잘라 왔고 순도 채취해 왔습니다. 옷은 오장육부에 좋다고 해서 많이 사용하죠. 보양식으로도 많이 사용하고요. 수족냉증이나 생리통, 소화불량, 만성위장병, 관절염 이런 데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. 옷이 많이 오르시는 분들이 꼭 먹고 싶으면 약을 드셔야 되겠지만, 옷순을 데쳐 드시면 조금 더, 옷이 오를 확률이 조금 더 줄어들긴 합니다. 특히 옷을 드실 적에 그 알레르기가 심한 사람은 절대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. 요게 좌측이 참옷이고요. 우측이 개옷입니다. 개옷은 우리나라 토종옷이고, 이 참옷은 중국에서 들어온 외래종입니다. 근데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 굳이 외래종이라고 하지는 않고요. 그냥 참옷, 개옷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. 보통 야산에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이 개옷, 우리나라 토종옷이 많이 돼 있고요. 대부분 집 근처에 아니면 뭐 밭둑에 이렇게 심어놓는 것들이 대부분이 참옷입니다. 보통 참옷은 잎사귀가 대체로 연한 초록색을 띠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개옷은 잎사귀가 대체로 붉은색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. 보면은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연한색하고 붉은색이 많이 차이가 나죠. 또 이게 지금 열매가 안 달렸는데 열매가 참옷 같은 경우는 좀 매끈하고 개옷 같은 경우는 약간 털이 달려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나무 줄기를 보면은 지금 이게 어린 나무라 그런데 대부분이 참옷은 줄기에 튼 자국이 옆으로도 많이 나 있어요. 그리고 개옷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요. 튼 자국이 작고 아래로 나 있습니다. 아래로. 그리고 이제 잎이 조금 더 커지면은 잎이 이제 특히 이런 잎들이 요 잎들이 어려서 그런데 이제 많이 커질 경우는 약간 요게 참옷 같은 경우는 둥근 타원형을 많이 띄어요. 지금도 조금 둥근 타원형 이렇게 띄는데 그리고 개옷 같은 경우는 긴 타원형을 띱니다. 긴 타원형. 이 정도만 알아도 참옷, 개옷 구분해서 딸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대부분이 순딸 쪽에, 어린 순딸 쪽에 보면은 요게 연한 색, 그리고 개옷 같은 경우는 요 붉은색이 많이 띄고 있어요. 그래서 완전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. 그리고
참옷 같은 경우는, 이 참옷 같은 경우는, 이 먹으면은 고소해요. 고소한데, 한번 요거 개옷 같은 경우는 내가 먹어보진 않았는데, 오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지금 요거 두개다 하나씩 씻어서 한번 먹어보는 것까지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게 참옷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면은 이 시커먼 진이 많이 올라옵니다. 이렇게. 이게 이제 손에 닿거나 피부에 닿으면은 오돌르는 겁니다. 요거 씻었습니다. 요거 좌측은 참옷, 우측은 개옷 씻었는데 그거 좀 만졌다고 이 옷진이 이렇게 묻어갖고 시커매졌네요. 우선 참옷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와, 진짜 고소하네요. 이제 개옷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개옷도 뭐 비슷할 것 같아요. 개옷은 뭐 이제까지 먹어보지는 않았었는데 처음 먹어보는 겁니다. 비슷한데 떡더름한데요. 잠옷은 고소한데 이건 떫은 맛이 나는데요. 개복숭아 이렇게 안 익은 거 먹듯이 짭조름한 그런 맛입니다. 덥네요. 그래서 개옷을 안 먹나 봅니다. 그래도 이손 만졌다고 옷진이 이렇게 많네요. 맛으로 따지면 맛은 영 아닌데요. 개옷은 참옷은 고소하고 맛있는데 개옷은 별로 맛을 못 느끼겠습니다. 떡떡드름하고 텁텁하고 뭐 이런 맛이네요. 이상 마치겠습니다. 초보농부 맹지개척이었습니다.